2월 뽕뽕 언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 영화 클로젯 언론 시사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이야기는 새로 이사한 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딸을 찾는 아버지 앞에 사건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의문의 남자가 등장하며 시작되는데요. 지금 이 영화가 주목받는 이유, 바로 흥행 보증 배우와 대상 배우가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기 때문이죠. 네, 잘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. 남길이하고 제가 좀 활달한 편이어서 코미디 드라마 좀 더 밝은 장르에서 만났더라면 좀 더 재밌게 더더욱 즐거움을 더 큰 즐거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 클로젯 같은 경우는 이게 웃음기가 없는 영화다 보니까 좀 절제하느라 힘들었습니다. 이게 저도 오늘 처음 영화를 봤는데 보면서 조금 앞부분은 좀 더 재밌게 갔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잠깐 문득 했었어요. 조금 뭐 뒷부분에 워낙 진지하고 긴장감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이제 좀 이게 전체적인 영화의 흐름에 방해가 될까봐 자제한다고 자제한 건데 그런 부분들은 정우 형이랑 공명 주파수 우리끼리는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코믹적인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정우 형 옆에서 봐왔었던 모습들 그런 거 관찰하면서 또 정우 형이 많이 먹방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해주고 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. 한편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용기를 내서 출연을 결심한 분이 계십니다. 제가 사실 그런 공포 영화를 잘 못 보는데 시나리오로 받아봤었을 땐 되게 재밌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도 어떨까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재미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선택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르가 좀 많이 소외받는 그런 장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 소재의 다양성,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정우 형이 이런 영화를 선택을 해서 한다라는 거에 되게 일단은 첫 번째 그런 매력을 느끼게 됐고 그뿐입니까? 영화의 완성도를 위해 캐릭터 연구에도 최선을 다했다고요? 촬영 전에 프리프로덕션 때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 아이디어에 대한 공유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구마의식에 관련된 영화들 찾아보고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거 찾아보면서 그런 손동작 같은 것들 그런 거 이제 감독님이랑 상의하면서 익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액션, 코미디, 먹방,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이상의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 하정우는 이번 역할을 소화하느라 진땀 꽤나 흘렸다고 합니다. 아줌마랑 당분간 지내야 될 것 같은데 네,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었었어요. 전 아직 미혼이고 자식을 잃었을 때 짐작은 하고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의 아픔까지 가겠다라고 계산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직접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둔 친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제가 가장 소중하고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사라졌다면 세상이 뒤집혀지겠구나, 눈이 뒤집혀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그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서 집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배우들이 생각하는 클로젯의 관점 포인트 들어볼까요? 개인적으로 가장 섬찟하고 무서움이 극대화가 되는 장면이 아마 벽장을 열었을 때 확인되지 않은 그 까만 상태, 그 어둠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.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장르가 미스터리 드라마다, 뭐 호러 미스터리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까만 상태로 오셔서 한번 봐주시면 재미가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장르적인 거에 국한되지 않고 뭐 와서 편하게 보시면 충분히 즐길 만한 좋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측을 거부하는 호러 미스터리 클로젯이었습니다.